안녕하십니까.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,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. 오늘의 하루를 여는 글은 정태섭 교수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에서 나오는 글입니다.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인생의 여섯 발 총알, 인생에는 모두 여섯 발의 총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70대 이후를 인생의 결실을 맺는 시기라고 한다면 10대부터 60대까지가 10년에 한 발씩 본격적인 인생의 총알을 쏘는 시기입니다. 30살이라면 이제 겨우 총알을 두 발 쏜 거죠. 40살이라면 세 발을 쏘고 아직도 총알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. 60세가 넘은 나는 어떨까요? 나는 이미 여러 발을 쏴서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총알이 딱 한 발 남았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감사한 일입니다. 왜냐고요? 마지막 총알이기에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되거든요. 하고 싶은 일 앞에서 나이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이 있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일단 뛰어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물론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무작정 총알을 쏘라는 말은 아닙니다.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가고 싶은 길을 정했는데 단지 나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저지르라는 겁니다. 고민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. 쉰이 넘을 때까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마침내 총알이 한두 발만 남게 된 경우도 숱하게 보았습니다. 이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. 지나간 시간은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. 하루를 여는 글은 여기까지입니다. 하고 싶은 일 앞에서 나이 때문에 주춤거리지 않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하루를 여는 글 마치겠습니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하루를 여는 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